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음 영상들이 팍팍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오늘은 숨어 우는 바람 소리라는 노래에 이제 애드립과 비브라토를 넣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노래를 좀 멋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노래 이 악보에 만들어 놓은 악보에 어떻게 내가 이제 애드립을 넣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혹시 이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제가 여기 위에 연락처 있어요. 연락처로 궁금하신 거나 뭐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구매도 가능하시니까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숨어오는 바람 소리. 일단 샵 하나 노래고요. 알토 악보 기준으로 첫 음은 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줄씩 어떤 부분에 어떤 멜로디를 넣으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잘 따라오시고 요거를 이제 악보를 하나를 구매를 하셔서 연주를 하시면 훨씬 더 연주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갈 때 밭이 보이는 언덕이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거기까지 제가 멜로디를 넣어볼 건 그 꾸밈을 넣어볼 건데 자 이런 멜로디예요. 갈 때 밭 할 때 대 뒤에 레 도라는 음을 꾸밈을 넣어주면요. 근데 여기서 도 이렇게 넣으면 테크닉이 좀 멜로디가 안 좋으니까 도를 잡고요. 도레 도 한 다음에 이 레 샵키 있죠. 레 샵키를 누르면 레가 또 되거든요. 빨리 했을 때 쓰셔도 됩니다. 음정이 좀 낮죠. 도레도 한 다음에 레도를 넣어주시고 팟 시음에 라샵이라는 꾸밈을 넣어줘요. 하면서 팟에 비브라토를 넣어줘요. 보이는 할 때, 는, 언 할 때 그 글자 그 사이에 비브라토를 이제 저기 꾸밈음을 시라라는 음을 넣어줘요. 꾸밈을 넣어주시고 덕 부분에 꾸밈음을 앞에 살짝 넣어줍니다. 그리고 비브라토를 넣어줘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통나 집 창가네 라는 그 다음에 길 떠난 소녀같이 까지 했을 때 자 거기까지 해볼게요. 통나 할 때 나 앞에 꾸밈음을 넣어주고 나 부분에 비브라토를 하나 넣어주고요. 무 부분에도 꾸밈음을 넣어주는데 이번에는 미 플랫 음을 넣어주고요. 창가 내 부분에 비브라토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길 떠 할 때 떠 부분에 미 파샵이라는 음을 꾸밈으로 넣어주고요. 비브라토 떠 부분에 넣어줍니다. 난 소 할 때 소 부분에도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니어 앞에 시라라는 꾸밈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같이 할 때 이 부분에 앞에 꾸밈음을 하나 넣어주시고 그 부분에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노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얗게 밤을 세우네 여기 같은 경우는 하하 한 다음에 파를 뒤에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야 했을 때 야 할 때 거기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개 밤을 했을 때 을 부분에도 앞에 라샵을 하나 넣어주시고 새 앞에는요 도샵이라는 음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부분에 비브라토를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커비 나
이 노래가 있어요. 거기 같은 데는 나 부분에도 앞에 아꾸밈을 넣어주시고 비브라토 넣어주신 다음에 잔 라시라는 그 사이에 라샵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잔 을 할 때 파샵이라는 음을 넣어주고 비브라토를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주 앉고 마주하고 앉으면 이렇게 했을 때 마주 할 때 주에 앞에 앞꾸밈 넣어주고 비브라토 넣어주고요. 하 뒤에는 뒷꾸밈음 그래서 미 플랫을 넣어주고 그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준 다음에 앉으면 할 때 솔샵이라는 꾸밈음을 넣어주고 파샤파미레라는 멜로디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목소리가 목소린가 할 때 그 사 앞에 꾸밈음 넣어주시고 비브라토 넣어주신 다음에요. 람 목 했을 때 목에도 꾸밈음 하나 넣어주시고 소리 가 할 때도 가 부분에 꾸밈음 넣어주신 다음에 그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숨어 우는 바람 소리 이 노래 했을 때 숨어 우 부분에 우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는 바 부분에 시라는 꾸밈을 넣어주시고 람 소리 앞에 앞꾸밈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그 부분 둘이서 걷 했을 때 걷 앞에 앞꾸밈음 넣어주시고 비브라토 던 칼 대 앞에 라샵이라는 꾸밈음 넣어주시고 밭길에 에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아까 갈 때 갈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달은 지고 있는데 달 앞에 파샵이라는 꾸밈을 넣어주고 비브라토를 넣어주고요. 은 지고 할 때 고 앞에 시라라는 시랑 라라는 멜로디를 하나 넣어주고 그 잇라는 부분에 파라는 꾸밈을 하나 넣어주고요. 대 부분에 비브라토 하나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다고 무슨 이유로 거기는 있는다 하 부분에 아꾸밈 넣어주고 비브라토 넣어주시고요. 고 거기 부분을 도샵 레샵을 고 뒤에 도샵이랑 레샵이라는 음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무슨 할 때 쓴 앞에 라샵이라는 꾸밈을 넣어줬고 라솔시 할 때 로 부분에 라샵이라는 꾸밈을 넣어주고 비브라토를 넣어줬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돼요. 눈물이 날까요? 눈물을 할 때 눈 앞에 솔샵이라는 꾸밈을 넣어주시고 날 부분에 시라는 음을 넣어주시고 꾸밈을 넣어주신 다음에 까 부분에도 라샵을 넣어주시고요. 요 부분에 도시라는 꾸밈을 넣어주신 다음에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까지 해볼 건데요. 아 할 때 아 앞에 라샵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아가 있는데 아 앞에는 C플랫이랑 라라는 음을 넣어주고요. 비브라토 거기 넣어주시면 돼요. 아에다가 그 다음에 길 잃은 사 앞에 파샵이랑 미 꾸밈음을 넣어주시고 럼 앞에 라샵이랑 라샵 넣어주시고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움 할 때 솔샵이랑 라 넣어주시고 미미레 도샵 도샵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주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쓸쓸한 갈대밭에 까지 해볼게요. 쓸 할 때 쓸 앞에 쓸 부분에 레도 이렇게 들어 넣을 거예요. 레도 이렇게. 그 다음에 쓸 뒤에 쓸은 라샵이라는 음을 넣어줄 거고요. 라샵이라는 음을 넣어주고 한 부분에는 도시라는 음을 넣어줄 거고요. 밭 뒤에는 라 소리라는 꾸밈을 넣어주고 에 부분에는 레샵 넣어주고 꾸밈 아까 비브라토를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이게 테크닉 어렵죠, 그니까? 여기 아까 배웠던 여기 그 레샵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바람 소리 할 때 어 뒤에 파라는 음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 우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고요. 는 바람 소리 부분에 앞에 악구멍 넣어주고 비브라토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처음부터 제가 여기 있는 대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어오는 바람 소리. 이렇게 연주를 해봤습니다. 요 악보가 없이 제 강의를 보셔서 직접 악보에 표기를 하셔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자를 주시거나 자세한 거는 영상 밑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곡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색소폰 학교 검색하셔서 가입을 해주셔도 되고요.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는 댓글 주셔도 되고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색소폰 학교 밴드에도 올리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